오늘은 돌아오는 중류 계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가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이 제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회계급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회계급에 어디에 속합니까? 조사기관에서 미리 다섯 가지 계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계급 중에 당신이 어느 계급에 속합니까? 첫째는 아빠 클래스, 둘째는 아빠 미들 클래스, 셋째는 미들 클래스, 넷째는 워킹 클래스, 다섯째는 로어 클래스. 아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상층 계급입니다. 아빠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중류 중에서 상층 계급인데 중류 상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류 상층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자면 미국 사회에서 의사, 변호사급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수입이 한 20만 불, 30만 불 되는 또는 한 15만 불, 15만 불, 20만 불, 25만 불 이런 정도 사람들을 중류 상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상층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상층 계급은 아주 액수가 아주 많은 그런 상층 계급이지만은 여기에서 아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1년 수입이 한 5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빠 미들 클래스보다 조금 위의 사람들, 그래 위로 올라가면은 거의 재벌 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은 상당히 그 낮은 수입이지만은 올라가면 재벌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아빠 클래스, 여기에서 말하는 갤럽 여론기관에서 아빠 클래스라고 이렇게 다섯 계급 중에 하나 내놨는 이 클래스는 아주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들 클래스. 미들 클래스는 그냥 대학 정도 나와가지고 학교 교사로 있든지 또는 회사에 좀 높은 간부 정도, 아마 중간 간부 정도, 미들 매니지먼트 정도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1년 수입이 한 10만 불 이쪽 저쪽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워킹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육체 노동하는 노동자 계급을 말합니다. 육체 노동.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도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치 육체 노동 중에서도 사실은 수입 액수로 따지면은 대학 졸업생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워킹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로어 클래스는 하층 계급.
하류 사람들, 그러니까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주 안정된 직업이 아니라 그냥 임시 직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언제 자기 직업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로아 클래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2006년이 미국에서 그 불경기가 시작된 해입니다. 리세션. 이 리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2006년 그 리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들 클래스나 아빠 미들 클래스에 속한다는 사람들이 60%가 있습니다. 미국 인구 중에서 60%는 미들 클래스나 아빠 미들 클래스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워킹 클래스나 로어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이 38%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은 1%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이 사이는 리세션 시절입니다. 미국의 불경기 시절인데, 이 기간 동안에 중류 계급이 몰락했습니다. 중류 계급들이 아주 몰락해서 높은 실직률이 생겼습니다. 회사 같은 게 많이 닫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들 매니지먼트 중간 경영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몰개지를 넣어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 집을 가옥을 차압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어서 부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기가 아빠 클래스, 미들 클래스나 아빠 미들 클래스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이 51%가 생겼습니다. 51%는 불경기 전 60%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지만은 그래도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킹 클래스나 로어 클래스에 속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48%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달에, 그러니까 1917년 6월 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미들 클래스나 아빠 미들 클래스에 속한다는 사람이 6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60%인데 62%가 되었으니까 중류 계급이 옛날보다도 더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류 계급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워킹 클래스나 로어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은 36%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2016년부터 이 상황이 많이 변했고 중류 계급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인구, 미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 중류계급입니다. 이 중류계급이 건전해야 미국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류계급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 사회가 봉궤도에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팩스 뉴스 그 TV 팩스 TV 있지 않습니까? 그 팩스 뉴스 폴에 의하면은 2017년 7월 4일 현재로 42%의 사람들이 형편이 더 좋아지고 있다. 자기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08년 내는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세션 시작되기 전에는 41%가 자기의 형편이 도와진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리세션 전보다도 1%가 더 많습니다. 리세션 전에는 41%인데 지금은 42%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할 때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그 생산품이 그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은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 팔리지가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저개발 국가, 그러니까 후진국가에 가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후진국가에 가서 물건을 만들어 오면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으면은 가격을 낮추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팔립니다. 그래서 후진국가에 공장이 이동을 하는 것을 이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노동자들은 이 아웃소싱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이 언제 아웃소싱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공장이 언제 후진 국가로 이사를 갈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그것을 2017년 금년도 조사인데 금년도 조사에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노동자들의 80%가 자기 공장이 후진 국가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8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사회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 그로스, 직장이 지금 많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최악의 리세션 때보다도 그 불경기가 한참 되어서 아주 그 악화되었을 때보다도 지금 현재 1,700만 개의 직장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많이 생겨서 취직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지금 많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아니 2016년까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매년 2%의 임금 상승이 2%였는데 이것은 그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불경기라도 조금씩은 임금이 올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통계에 의하면은 매년 4%씩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50% 이상의 가정재정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가정 재정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이와 같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가, 많은 건강한 중류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은 전통적인 중류의 가치관이 살아 있습니다. 중류 계급의 사람들은 항상 신실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아파클래스 상층 계급의 사람들이 엉뚱한 범죄를 하고 하류 계급들이 범죄를 많이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미국 중류의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미국 중류에서는 범죄율도 적고 이 사람들은 그 윤리를 많이 존중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중류의 사람들은 질서를 존중하고 또 낙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앞이 잘 열려 나갈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자기가 맡은 책임은 완전히 수행하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 중류의 윤리가 지금 아주 견실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옛날에 몇년 전에 빚졌던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하류 계급의 사람들은 빚을 많이 졌으면은 그것을 팽개쳐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가령 펜실베니아에서 빚을 많이 졌으면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의 흔적을 숨겨버립니다. 그런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나 중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이제 직업을 가졌으면은 이제 그빚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제 직장을 구했으니까 빚을 갚는데 한꺼번에 다 갚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갚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조금씩 갚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장기간 동안에 조금씩 해서 이 빚을 다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빚을 갚지만은 또 얼마씩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빚도 갚고 저축도 하고 한꺼번에 동시에 해 나갑니다. 모조리 빚을 갚아버리진 않습니다. 저축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안정된 생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서 강의하는 사람들, 강의하는 제 자신도 기쁘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주 기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